빰빠라밤, 빰빰빰빠라밤. 아, 드디어, 예, 레스토랑 오픈식, 예, 소개하러 왔습니다. 아, 목 상태가 안 좋아갖고, 그, 김성호의 건강밥상 1호점은, 가산 디지털에 있죠. 대륙 6차 그 지하 1층. 예, 오신 분들이 많아요. 예전엔 자연온이라고 했다가. 예, 이름을 바꿨는데, 마이너스, 손해가 1억을 넘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예, 과감하게 2호점, 예,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 그, 또 요, 2호점에는 근처에 그, 서울의 소리, 백은종 선생님이 계신 그 오피스하고도 가깝죠. 그래서 이제 시간대가, 아, 왜 이렇게 됐냐면은, 아, 점심 장사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에, 저녁은 제가, 타이 레스토랑으로, 3시나 4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한번, 하게 됐습니다. 에, 많이, 에, 와주시고요. 에, 참가비는 없어요. 에, 그냥 오시면 웰컴이고, 오셔갖고 맛있는 거 드시면 되고, 일시는 2018년 8월 30에서 9월 1일 3일간입니다. 에, 16시부터 23시까지. 에, 장소는 여기 아래 나와 있고요. 그냥 뭐 찾기 힘드신 분은 한강성심병원 옆인데 영등포, 영등포역 3번 출구에서 걸어오시면은 멀지는 않을 것이다. 요거를 제가 카피를 해서 아래 남겨 놓을 테니까 에, 그러시면 되고, 이날은 준비가 다 안 돼 갖고 아마 그 옐로우 누들이라고 하죠. 노란색 그 아마 라면을 판매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연락처는 02-6335-5005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번 연락을 주시면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만약에 이제 건강밥상을 응원하시고 이렇게 또 오픈 세레모니 가고 싶으신 분은 요 시간 전에 아침 뭐 9시든 해서 16시 전에 가셔갖고 드시면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16시가 맞나요? 12시, 1시, 2시, 3시, 13, 14, 15. 아, 15시라고 적어야겠네요, 다시. 15시부터, 뭐, 16시든, 이렇게 오시면 되고. 내용은 3일 연속 시크릿 퍼포먼스라고 되어 있는데, 뭐, 가수분도 오시고, 또, 무슨 퍼포먼스가 있어요. 뭐, 좀, 아직은 공개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이게 뭐야, 시계치, 달러 포 에브리. 하여튼 그런 내용이고요. 선물을 이제 오시는 모든 분께는 수제 마카롱을 제공하겠습니다. 근데 자리가 이게 그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런 뭐 모임 같은 거 가지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특히 지방에서 많이 오셔갖고 뭐 자리가 모자라면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야겠죠. 하여튼 마카롱 제공하고. 아까 전에 뭐 설명드린 가글, 가글이 필요하신 분 오시고요. 치아가 안 좋으신 분. 그리고 뭐 시력이 안 좋으신 분은 이제 천연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연초를 1년간 발효한 술이 있고요. 그리고 비타페놀이라고, 한국에는 지금 뭐 속속들이, 최근에서야 수입되는 것 같은데, 요것도 나눌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신발 가게 하시다가 남는 것이 있다고 해서 저 턴오프 TV 패밀리한테 나눠 가지시라고 여성분들이 신는 샌들인데 한 20, 30켤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뭐 한번 신다가 만 것도 있고 뭐 새 것도 있고 뭐 스티커도 안 띈 것도 있다 그러는데 한번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특별히 나는 이제 플레로스 텀블러를 이제 판매를 하겠다고 하신 분이 있어서 뭐 관심 있으신 분은 텀블러가 필요하신 분은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런 디자인으로 플레로스 텀블러 사실 수가 있는데 개당 15,000원. 혹시라도 이날 못 오시는 분은 뭐 그 배송을 또 해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수 제노 씨가 지금 이제 쿠바에서 올 때가 된 것 같아요. 오시면은 신곡 CD를 그날 한번 이렇게 푸는 것은 어떤가 또 그 뭡니까 노래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참여 방법은 언제나 하에오 42 판매단넷으로 주시면 되는데. 8월 30일 목, 30일 금, 9월 1일 토, 이렇게 3일 중 하루 선택하셔서, 오셔도 되고, 아니면 못 오셔도 됩니다. 이거 다, 무조건 참여하시겠다라는 분이 있으신데, 그분 너무 감사하고,
예, 아무튼 이날 뭐 퍼포먼스가 좀 성대하게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저도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셔갖고 무슨 그 자기 뭡니까 그 뭐라 그래요? 재능 기부도 좋습니다. 오셔서 뭐 악기를 뭐 잘 다루신다. 아, 뭐 기타를 잘 치시고 노래를 부르신다 하는 분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날은 뭐 기타 제가 정보를 또 공유를 해야겠죠. 좋은 정보를. 그래서 정보를 공유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좀 기존에는 어떤 딱딱하게 강의식으로 갔다면 이번에는 도란도란 앉아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얘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물론 미성년자는 안 되고요. 선물도 나누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책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제 책을 그 사고 싶다고 그렇게 하셨다가 끝끝내 못 사신 분은 오시면 그 책이 있으니까요. 뭐 사실 수 있고요. 참 그때 또 못 사셔갖고 참 약간 눈물을 글썽하시면서 가셨는데 저 그러실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뭐 하여튼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이메일로 하시면 제가 인원을 잘라야 계세요. 하루에 너무 많은 분이 오시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적당하게 숫자를 맞춰서 하시겠고 좀 많이 받아 가셔라. 아마 지금 여기 뭐 쓰지 못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더 그것도 말씀 못 드렸네요. 그 커피인데 무슨 발효 커피인데 이게 무슨 뭡니까? 뭐 인삼에 무슨 그게 뭐 사포닌인가 뭔가 하여튼 뭐 훨씬 많다 뭐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뭐 기증을 하겠다 그랬는데 한 박스를 하셨고요. 제가 세 박스는 사서 더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제가 그것은 무조건 다 무료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 코코넛 오일, 코코넛 음료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코넛을 따갖고 그대로 그것을 이제 위에만 잘라서 드리는 건데 그것도 드실 수 있다. 코코넛 워터도 가져가셔갖고 안에 있는 코코넛 과육은 말려서 드셔도 되고 그냥 드셔도 되고 숟가락으로 긁어서 드셔도 된다. 근데 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접하기 쉽지만 한국에서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것을 100% 코코넛 그 주스가 있기 때문에 그 야자 열매를 딴 그대로 그것을 드시면 얼마나 괜찮을 것 같고요. 전부 더 말씀드릴 것은 뭐 따로 없네요. 하여튼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고 모르시는 분들은 성원해 주시면 감사한 거고 그리고 참 그 뭐 잊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뭐 고마움 좀 저도 보답을 할 거고 제가 그 뭡니까 그리고 오시는 분 중에 이번에 디마블한테 소정의 금액을 이렇게 17일반 모아서 주신 분들은 따로 기부를 했다 이렇게 달아주시면 제가 선물을 따로 이렇게 챙겨 드리도록 하고요. 뭐 원하시는 거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여기다가는 또 못 적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시력에 관해서는 참 좋은 것들을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화이팅이고 조만간 하여튼 뭐 지금부터 축하의 메시지가 많은데 감사드립니다. 턴오프유 TV였습니다.